고추대 세우기. 다나스 태풍으로 고추대가 넘어졌어요. 엄마 집에 가서 고추대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망치로 고추대 아들들이 효과음을 넣고 있네요. 단단하게 고추대를 망치로 땅땅 고정한 다음 터벅터벅 쫄대를 가져옵니다. 전선을 묶는 쫄대는 살살 이렇게 고정해주면 아주 끈보다 편하게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옆에 시끄러운 아들은 막내 아들입니다. 줄기를 고추대에 두세 개 정도, 이게 방향이 있어서 반대로 끼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고정을 해주면 조이지 않고 잘 큽니다. 아래쪽이랑 중간쪽을 느슨하게 두세 개 정도 고추대에 고정해주면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토마토도 이런 방식으로 세워줬어요. 포카TV 구독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